what the fuck then? What the fuck? Fuck! Fuck then! 이게 뭐야? 너가 이 뭔가 이 아이 야 이게 개놈 새끼야 그냥 머리가 지금 너가 뭔가를 원해서 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길러진 그런 느낌이야. 아이고 안 돼. 아 그래요? 반년 넘게 지원 중인 친구 한번 봐줄게요. 반년이나 됐어? 자 27살 그리고 182에 75kg 장발남 반년 넘게 지원 중이다. 장발남이고 옷을 좋아합니다. 장난 안 가려 그때그때 입고 싶은 거 입는다. 볼게요. 180에 75kg랑 27살. 나 장발남인데 머리 근데 너무 무작정 기른 거 같은데 좀 미역 같아. 그리고 너가 지금 이 양말에다가 이 뮤를 신기에는 좀 종아리랑 발목이 두껍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는? 아하... 다 좋은데 살짝 좀 과하네. 일단은 이 지금 페이즐리 패턴에 요것도 좀 과하고 이 티셔츠 안에 레이어드한 이 구제 티도 좀 그렇고 이 무파진에 크롭으로 입어줬고 샌들까지 조금 너무 정리가 안 된 느낌인데? 아니 너무... 야 근데 머리카락을 머리 좀 잘라보는 건 어때? 머리 안 감은 것 같은데? 패션은 나쁘진 않거든? 반바지 숏으로 입고 이런 느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안에 레터링이 블루가 아닌 검정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무드를 맞춰서 요것도 보면은 이 밑에 구제 반팔티 있죠? 요 레이어드와 이 손수건 다는 거 이거를 하면은 계속하게 되거든요. 뭘 입던지 이거 안 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. 차라리 그냥 무지티를 입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 오케이. 핏감이나 이런 거 괜찮거든? 아 이거 봐 트랙 신어줬는데 본인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한 느낌이야. 다 이거 입으니까 저거 입으니까 이거 너무 터치 느낌인데? 허 what the fuck that? What the fuck? Fuck! Fuck that! 이게 뭐야? 일단 신발도 계속 하나고 머리를 기른 이유가 전혀 없어. 진짜 지금 너 머리카락을 왜 기른 거야? 린넨 블레이저도 지금 왜 이걸 왜 이렇게 입었는지도 모르겠고 아 이거 봐 머리가 그냥 너가 이 뭔가 이 아이 야 이게 개놈 새끼야 그냥 머리가 지금 너가 뭔가를 원해서 기른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길러진 그런 느낌이야. 아 이거 안 돼. 이게 뭐야 지금 이 자식 이거 니가 아우 안 돼 막 귀여운 거 좋아하고 이러네. 전화해봐야겠다.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야 친구야. 네 형님. 그래 야 너 뭐 하고 있어 지금? 아 저 지금 잠시 컴퓨터 좀 하고 있었어가지고. 너 무슨 뭐 하고 너 게임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아 이게 지금 레이드 뛰고 있어요. 레이드 뛰고 있다고? 네. 아 너 지금 나한테 이거 보내놓고 레이드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. 아 그냥 오늘도 안 되겠지 그러려냐고 그러고 있었어요. 항상 안 됐어가지고. 일단은 레이드 하면서 들어와봐. 네 다 듣고 있습니다. 너 일단 머리를 왜 기르는 거야? 저요? 저 20대 때 한번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짧았어서 뭔가 나이 들기 전에 한번 길러보고 싶어서요. 너가 지금 장발을 한 의미가 없어 너의 머리카락 봤을 때. 그래요? 그 좀 괜찮다는 사람도 있기도 했고 별로라는 사람도 있기도 했었어. 누가 괜찮아? 너 지금 머리가 차라리 그냥 아이 유승범 형님처럼 옛날 그 단발을 하든가. 너 머리카락에 맞는 옷을 안 입고 있어 지금. 어떤 게 나을까요? 좀 잘 맞는 거는. 일단 너 지금 뭐 사진 보낸 것 중에 막 그 구제 반팔티 레이어드한 거 있잖아. 네네. 저거 하나 반다나 달고 있는 거. 네. 저거 두 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 형은. 아 그래요? 네. 뭐 좀 이제 그런지하게 입고 싶을 때 좀 달기는 하거든요. 아니 너는 눈썹도 진하고 좀 남자다움이 강하잖아. 네. 이미지가 그런데 왜 자꾸 반대로 막 페미닌한 옷 입으려고 하고 왜 그러는 거야? 너 이거 지금 린넨 블레이즈 입은 거 보고 형 망치들 뻔했어. 약간 머리를 내가 봐서 형은 봤을 때 좀 뒷머리를 좀 자르고 층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. 아 저 그 형님처럼 탈색 같은 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디... 아니야! 어 탈색은 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좀 층을 맞춰봐. 네. 아 저 9월 달에 아예 짧게 자를 거예요. 그럼 미리 잘라 그냥 미리 자르자. 그럼 고민 좀 해볼게. 야 아니면 뒷머리만 좀 자르면 안 돼? 뒷머리요? 뒷머리 어느 정도만 자르는 게 나을까요? 너 지금 옆에 옆머리 있지? 구렛나루 옆머리 거기에 기장 맞춰서 잘라봐 단발로. 아 근데 지금 히피펌한 상태여가지고. 아니야 형 말 들어봐. 너 형 말 들으려고 보낸 거 아니야? 그건 맞죠. 아예 그래. 생머리로요? 그래 형을 믿어봐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. 이 정도의 머리카락이 예수머리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거야. 근데 예수머리를 하고 왜 이렇게 귀엽게 옷을 입어? 이 코디도 감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. 지금 요새는 조금 이제 너무 덥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좀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거든. 야 귀찮아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야. 넌 단발이잖아. 네 그렇죠. 그래 너 말투가 근데 원래 좀 그런 말투야? 말투 아 맞죠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말투가 이런 거는 어때요? 이런 거 근데 지금 입으면은 너 땀띠 나서 쓰러져. 그건 맞아요.
지금은 보디보드. 너 약간 좀 말투가 영혼 없는 옷가게 알바생 같다는데? 그래서 결국 너가 장발 해보니까 어때? 해보니까 뭐 이제 잘라도 미련 없어요. 그냥 한 번 정도? 살면서 딱 한 번 정도 해보고 하던. 알았어. 야, 형말 명심하고 좀 저기 해보자. 형, 안 그래도 올해 누나가 결혼하는데 그때 좀 누나가 머리 잘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. 알았어. 레이드. 아, 너 옛날에 입은 게 있네. 네, 옛날에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. 아, 옛날에 약간 좀 머리 기르기 전에. 야, 이거 청청의 노체 양말은 뭐냐? 진짜 발목 때리고 싶다. 야, 근데 많이 달라졌다, 옛날보다. 그래도. 아, 그래요? 옛날이 더 별론가요? 옛날이야 지금이야 다 별론 것 같아요, 형. 근데. 아, 그래요? 알았어, 또 보내줘. 네, 방송 계속 보고 있을게요.